좀 더 쳐. 신발 좀 벗자. 부산에서 오경진 씨 여보. 6번 게임 이경진 선수랑 이선혜 선수 게임 시작했습니다. 1대0입니다. 세 번째 게임 이후에 항상 경북 사람 대 서울 사람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계속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 대항전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경진 선수가 생각보다 높은 타점을 갖고 있어요. 새내기한테는 높은 공은 조금 많이 어려운 공인데요. 이선혜 선수가 어떻게 풀어갈지. 원래 저 선수가 저런 선수가 아닌데 오늘따라 좀 잘 지내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제가 같이 운동하는 선수인데. 그래도 이선혜 선수가 이렇게 볼터치에 대한 감각이 좀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침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발을 안 움직이죠? 지금 술을 안 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여유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좀 더 쉽게 풀어가는구나 이랬는데. 제가 요즘에 가르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그 비전은? 앞으로 좀 지옥에 좀 체력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오늘 집에 올라가는 내내 조금 이렇게 잔소리도 듣고 차 안에서 조금 시끄러움이 네. 있겠네요. 애정 섞인 또 잔소리를 또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쿼시는 그 애정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없으면 아쉽고 또 실력도 안 늘어요. 그렇죠.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사실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것들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이 서브 아주 잘 들어가요. 이경진 선수 서브가 엄청 좋습니다. 정말 그 높은 서브가 타점이 높아가지고 그만큼 공이 많이 높게 올라가는데 새내기 경기에서 이제 높은 서브를 발리로 끊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리 이게 굉장히 새내기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세미코트에서 시작해가지고 발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경진 선수가 1세트 가져갔습니다. 방금 이경진 선수 서브를 넣었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이제 풋폴트가 없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풋폴트죠. 이선혜 선수가 2세트를 시작하고 뽀파하고 확실히 좋아졌어요. 예. 또 이제 열심히 또 안 뛰다 보니까 좀 열심히 뛰라고 또 다그쳤는데요. 아, 이 상태로라면은 이영재 선수 투얼 버스트가 아주 좋았어요. 상대방은 아주 잘 속였죠. 직선 드라이브 아주 좋았어요. 직선 드라이브 이후에 드롭. 최상의 조합이죠. 조금 무리한. 예,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급하게 친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들어가는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변수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이선혜 선수 이제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선혜 선수가 이렇게 뛰는 거를 보면 몸이 정말 가벼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뛰는데 아주 새내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스텝이죠. 스텝이 보폭도 큰 편이고 예. 이게 실수만 조금 더 줄여간다면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평소에 칠 때에는 저렇게 안 치거든요. 조금 긴장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샷이 공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좀 많은데 이게 또 정민호 선수랑 쳐서 또 긴장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저랑 칠 때는 아주 드라이브로 잘 뺍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 대회만 나오면은 항상 울렁증이 있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히 대회 때의 울렁증은 뭐 챌린저 마스터를 불문하고 다 모두 다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스터 이번에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대진 추첨 11시 할 텐데 긴장돼요. 지금 저도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마스터를 나왔지만은 기분이 좀 묘합니다. 그냥 나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A7 이경진 선수가 생각보다 발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브 자체가 일단 타점이 높아서 그런지 발리도 되게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경진 선수의 스윙이나 자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지 서브도 엄청 좋죠. 네, 서브가 아주 새내기가 받을 수 없는 코스로 이렇게 구석구석 잘 찌르고 있는데요. 발리 좋았죠. 2세트 이경진 선수가 닉 맞으면서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